이거를 놔두는 것도 참 신경이 대단한 거 아니냐? 보통 게임 제작사들은 고치고 싶을 텐데, 저거를. 그죠? 고치고 싶을 텐데. 나 같아도 내가 무슨 영상 같은 거 뭘 내가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고 막 그러면 먼저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얘들은 좀 무감각하고 자기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 어쨌든 간에 이건 다시 공성됐습니다. 버그 때문에. 좀 먹으면 되고요. 10점 돼서. 여기는 다시 한번 휴전 파괴하고 먹을게요. 이거 언제 기다려? 휴전이 언제까지야? 711년? 기다려야 되나? 하나는 717년. 오케이, 하나 폈고. 할마적으로 무브를 해주면 돼요. 왜 안 되죠? 또 디스로얄하다고? 6점. 옆 동네 게임이 무슨 버그? 옆 동네 무슨 게임? 파라독스 게임보다 버그 많은 게임 있어요? 난 파라독스 게임이 최고인 것 같은데 버그는? 유로파퍼? 유로파퍼는 옆 동네 게임이 아니지. 파라토스 게임이잖아요. 얘들 게임이지. 동네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동네 자식만 다른 자식. 전 파라토스 게임 막 파라독스 게임들처럼 버그가 많은 제작사는 처음입니다. 많은 게임을 해봤지만 오, 땅 하나 먹었다고 메이저 펀.
식사 됐는데 요거 하나 먹어보자. 지금 이거 휴전을 파기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먹었는데 이거 개척지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 그때 고치기에는 지금 먹어야 돼. 안 그래? 뭐로 먹어놔 봐야지. 이걸 먹어놔 봐야 될 것 같아요. 페널티가 있더라도 휴전 파괴합시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요? 파괴했다고? 아, 근데 옛날 저번 버전은 오히려 휴전 파괴하기가 좀 쉬웠는데 휴전 파괴해도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왜냐면 포인트 뭐 안정도 이런 거는 포인트를 올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증감 수치가 있어가지고 빨리 안 올라갑니다. 조금 무섭긴 한데. 안정도 100이 떨어진. 와, 점프 2에다가 A50 터지겠는데. 이거 A50이면 못하겠다. 못 깨겠다. 못 깨겠어. 이거 패스 너무 심한데. 안정도 마이너스 100에다가 점프 2는 뭐 그닥 그런데 A가 50이 쌓인데 미친 거 아니야 게임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 그럼 아예 그럼 전쟁을 못 걸게 해놓지. 이건 또 왜, 이건 왜 있는 거예요, 50은? 참, 어이가 없다. 하... 아... 쓰레기 같은 놈들. 이래라 패독. 휴가 갔어요. 일 안 합니다 지금. 휴가 갔습니다. 딴 데는 와꾸 써야겠다. 어쩌 빨리 깨고 딱 끝나려고 했더니 뭐, 예, 항상 그렇듯이 파독스는 그 꼴을 못 보죠. 게임 끝날 때까지 쪼깃쪼깃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이제 가짜는 버그 같은 걸로. 뭐야 얘는 다 이걸로 해놨어. 제가 얘도 옛날에 성격이 더러웠는데 파독스 게임하고서는 정진수양을 좀 했어요. 그래서 화를 잘 안 내, 일상생활에서. 옛날에는 진짜 성격이 개차반이었어. 좀 괴팍했는데 수양이 돼. 하도 이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게임에서. 나도 모르게 수양을 한다 그럴까?
지금 이게 몇 명이야? 5만 명이니까 우리가 100배? 100배로 하면 그래도 좀 낫네. 쿠킹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면 그게 큰 피해 없이 돌격을 해도. 이거나 때려야겠다. 길 가는 비용 감소도 있네요. 클레임을 여기쯤에 만들어서 요거 빼고 한번 먹어봅시다. 요축으로 대제국이 됐어요. 171K 나오네요. 171개 나오네. 1K가 아니고. 아 근데 여기 먹었을 때 안 끝나면 난감하다. 만약에 흑해내도 먹어야 된다 이러면 시간이 없는데 지금. 흑해내는 아니겠지? 지중해니까? 흑해는 아닐 거야. 17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업적이 막 이상한 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또 안심은 또 못하죠. 파라독스가 이제 설정해 놓는 파라독스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서 안심은 못하는데 설마 아니겠죠. 양심이 있으면. 투링기아 가문 이름 같다. 토링그? 합병했는데 언제 끝나는 거요? 반 했네요, 반. 그런가 봐요, 그쵸? 튜링겐 지방 따왔나 봐요. 베네토도 있더라. 베네치아. 여기가 최대 판도였나? 로마에? 여기를 먹으라고 하네. 여기는 확장을 해야 멀티를 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어, 됐다.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업적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개척지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개만 남겨놓고서는 안 먹어볼게요. 이것도 아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거 한 개 정도만 딱 남겨놓고 안 해볼게. 그러니까 갈리아니까 브리타니아까지 갔을 텐데 브리타니아 먹으라는 게 또 없네. 왜 없지? 이 업적 이름이 뭐냐면 뉴 타임 투 뉴 롬 뭐 이런 업적이니까 타임스 뉴 로만이란 업적이거든요. 새 로마가 될 시간 더 확장하겠지만 거기가 이제 뭐 큰 기반이 되었나? 궁금하다. 왜 업적이 저 이름인지. 아시는 분들 손? 저번에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로마에. 재정이 됐었나? 15사인. 롬 술탄국? 글쎄. 아니, 쟤다 왜 이걸 바꿔놨니? 아씨. 잠깐만.
아니, 가버너들이 이상한 짓을 해. 아, 이것도 패치돼야 돼. 가버너 하면 지휘가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이걸 정책을 안 바꾸게 해야 돼. 무슨 가버너가 들어갔다고 정책이 바뀌어. 내가 또 써야 되고 포인트를. 의미가 없잖아 이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나중에 패치될 것 같습니다. 막 이상한 걸 하니까. 기프트 홀스. 땡큐. 말을 줬네요. 얘들 좀 센데? 158이. 누가 잡혔느냐? 펼치는 아까보다 좀 줄었다. A25에다가 50. 아마 그 시간에 비례해서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점 파기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줄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페널티가. 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는 요거 다 엔딩 보고 잡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아, 또 여기 그래. 아, 나 진짜. 아니. 뭐야, 이게. 진짜 무슨 버그가 무슨 뭐 한 100시간 했을 때 한 번 생기가 이게 아니고 빈도수가 되게 높아. 한번 전쟁할 때마다 생기는 버그거든요. 근데 왜 안 고치냐고, 이 개새끼들은. 스웨덴 새끼들은. 아, 진짜. 휴가를 갈 마음이 생기나? 아우, 짜증나, 씨. 이 아니군요. 아, 여기 안쪽은. 아, 안쪽은 못 먹죠. 이만큼만 먹읍시다. 23사인데요 50일 간당간당하게 넘네. 끝.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먹은 거지? 어, 됐다.
오케이, 미션 달성. 바바리안. 17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좀 먹어. 이쁘나? 푸딩이야? 다시 됐다. 또 여기가 또 안 됐어. 뭐야? 얘 공성하는데, 얘가 공성하는 데마다 그러는데? 왜 버그가 생기는 걸까? 어, 됐다. 상인이 공성하면 생기나? 아닌데. 상인을 다 빼볼까요? 버그가 생기는 방법을 알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좀 힘들어도. 아니야, 잘해. 렉 같은 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후반인데 거의 렉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내놓지. 욕을 처먹어야. 또 하나가 어디라고요? 칼리알라, 칼리아, 칼리아라. 여기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확, 탐험 탐험 확장 확장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개척개척해서. 그쵸? 여기는 뭐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아큐 여기입니다. 여기에 요 지역이에요.